우리의 둘리를 볼까요, 둘리? 이게 그림을 직접 못 그려가지고. 왜 굳이 둘리를 그렸을까? 지금 가을 감성 얘기하는데 굳이 본인이 끌어냈잖아요. 둘리를 소재로 굳이 꺼낸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 해요. 그러니까 왜 나는... 둘리는 엄마를 찾아서 막 헤매죠. 외롭죠. 외로워. 혼자 있잖아요.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. 제가? 네. 이것도 아마 세윤 씨 가족인가 봐요. 세윤 씨 아내분, 네네. 딸, 아들 뭐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생님 보면 이게 부인인데 네. 부인이 더 큰 더 커요. 말이 안 되거든요. 왜 더 커졌지? 또 부인은 다리도 안 그렸어요. 근데 우리 세윤 씨는 다리도 있고 다 있죠. 네, 그러니까는 아내는 가만히 있어도 힘이 좀 있네요. 뭐 아니, 전화,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도. 90도로 나비가 사진을 찍어놨어. 그리고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이 팀, 이 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. 그게 지금 하트는 그리긴 했는데 지금 그림이 설마 아닐 거예요. 세윤 씨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은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뭉쳐있고 나는 그것을 흐뭇하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집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초록색을 굳이 많이 쓰는 둘리를 선택한 이유를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관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규범에 맞게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그룹이 만약 이런 걸 원해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정확해. 선생님 기가 막히다 진짜. 대박이다 이거. 아마 이 팀에서도 그러지 않을까. 맞아요, 맞아요. 이 여섯 분을 다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게 색 상징에서도 나타나요. 네. 형 뭐 먹을래? 그러면은 너 나 다 나 잡식성이야. 너 먹고 싶은 거 먹어. 근데 뭐 네.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. 세윤 씨가 하는 어떤 관계하는 장면들에서 되게 많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맞아, 그런 진짜, 부분들에서 진짜. 같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의지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맞아. 세윤 씨는 너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애쓰고 있는 자신을 꼭 잘 알아주고 아, 네. 아, 내 스스로를 네. 자, 선호 씨는 1등한 그림이죠. 네, 네. 1등 했더라고요. 네. 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굴뚝을 보라는 거지. 네, 굴뚝 보라고. 우리는 다 못 봤는데 네. 어디 있어 굴뚝이 그러는데 저기 있잖아, 저기 굴뚝, 저 연기 그랬잖아요. 이쪽에서 봤는데 저 굴뚝 보이시죠? 연기 피어나는 거. 어디요? 어디요? 저쪽에, 저쪽에 연기 어휴. 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? 몰랐네, 신고해야겠네. 그게 아니고요.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어디요? 아유, 야, 저걸 봤다고? 와. 굴뚝 그렸죠, 여기 굴뚝 있죠, 굴뚝. 연기도 나요. 네, 연기도 나요. 이거는 갈등과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. 아, 네. 근데 이게 외부에서 뭐 싸우는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갈등이 있는 아, 건데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. 이 그림에서. 처음에 선호 씨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니까 산부터 이렇게 맞아요. 산봉우리 두 개. 산봉우리는 그림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수 이런 걸 얘기해요. 상징적으로는. 그러면 당면해져 있는 문제가 크게는 두 개가 있고 본인이 지금 거기 심취해 있다는 거죠.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런 맞아, 맞아, 고민이 맞아,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그렸어요. 여기가 원래 처음에 물이라고 했는데 네. 나중에 에이 시간 없으니까 길로 바꿔 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그림은 누가 봐도 그냥 아직도 물이에요. 길처럼 안 보여요. 네, 물같이 보여요. 자, 뭐가 차이가 있냐면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치. 자기 내면에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 같은 걸 얘기해요.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되게 많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. 자기 안에 숙제들을. 근데 이걸 길로 바꾸잖아요. 길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길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는 현실을 의미해요.
그러면 무의식에서 현실을 바로 가버린 거야. 자기 안에 자기 생각하고 되게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갑자기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. 아우 야 정신 차리고 빨리 그냥 해야 되겠다. 그리고 그냥 길을 확 버버린 거예요. 맞아요. 아마도 선호 씨의 고민은 사건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맞아. 자기에 대한 그런 고민이에요. 지금 현재 그런 고민들을 해요. 여기 네. 이렇게 보고 있어도 믿어줘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섯 명 중에는 조금 더 고민은 제일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우와. 이 중에는. 사실 울음을 계속 참느라고 얘기 반을 못 들었어. 사실 울음을 계속 참느라고 얘기 반을 못 들었어. 진짜? 진짜? 왜 눈물이 좀 날 것 같았어요? 그 뭐 그냥 그럼 맞으니까. 아 그래도 선우 씨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너무 강해요.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주어지는 거에 되게 충실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. 겁내지 말고. 왜냐하면 그 안에 잃어버리지 않을 자기가 너무나 단단히 있어요. 선호가 강하구나. 강한 친구였어. 창문 여기 열리는 창문인가? 이 창문이 참 바람 좀 쐬야 이 눈이. 아이고 다행히 고민이 있었구나. 많지. 아이고 참. 과장님. 상태 씨. 2017년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6,470원. 내 몸에서 이 냄새가 안 없어져. 세르판지 셀로판인지 나 그거 뭔지도 몰라요. 아유, 선호 씨. 죄송합니다. 멋있다. 못난다. 역시 멋있어. 어서오소. 맞아, 안아줄게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이런 거구나.